11년 전 조두순 또한 본인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과연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까?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아내 사무소에서 두 사람의 어떤 생활, 관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어떤 부부 역할과는 상반된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기록에 보면 조두순이 아내가 와서 이제 뭐 따뜻한 물을 받아 놓는다던가 준비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집안일, 빨래, 청소, 뭐 음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전담해서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해왔다라고 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제 생활을 해온 거죠. 분석 결과 조두순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아내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거네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조두순은 어떤 남편이었을까? 조두순에 대해서 이제 음주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자기한테 화도 한번 내지 않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조두순을 좋은 남편으로 생각한다는 아내. 하지만 조두순은 전과 17범이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징역을 살다 온 것만 해도 3번이나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내는 번번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음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타박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같이 가는 이런 류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조두순은 이번에도 아내에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조두순을 또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런지.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류의 내가 믿었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깨졌다면 내가 합리화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만 이 사람과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깨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분석상 출소한 조두순이 아내에게 돌아갈 확률은 높지만 아내가 조두순을 받아줄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렵답니다. 그녀의 입장은 어떨까?